아니 근데 나는 저기 뭐냐 아버님한테 이제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네가 외식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. 집밥만 드셨어 우리 아빠는. 좋아하신다고 해서 어머님한테 그 평소에 좋아하시는 그 집반찬 그거를 어머님한테 레시피를 좀 받아가지고 내가 만들어봤어. 나도 처음 우리 엄마한테 레시피를 받았다고? 어 진짜? 웃기지? 우와 직접 만들어 왔어. 아 본인이 아, 이규혁 씨가 만들었다고? 이규혁 오빠가 만들었대요. 음식을 뭐 그렇게까지 솜씨가 있거나 이렇진 않은데. 직접 한 거 아니야. 오빠가 다 했어요. 아, 영상 다 있어. 잘 못해요. 아니야 아니야 진짜. 오빠 이제 그만 놔줘. 언제까지 너랑 있어 이제? 아, 우리 이규혁 씨가 요즘 식당 하죠? 네. 할 수 있어요? 네. 어머. 잘하시네. 아, 저보다 잘해요. 그러니까. 오, 야, 비주얼 나왔어. 노릇노릇 아주 좋아요. 노릇노릇. 이거 자기가 했다고? 내가 한 거. 어머. 정성 가득. 생전에 좋아하시던 반찬. 웬일이야. 계란말이 이게 시금치 계란말이야. 우리 아빠 이거 많이 먹었어. 그래 이거는 이제 취나물 전. 전. 이게 취나물 무침이야. 취나물이 메인이야. 와 우리 엄마가 하는 거잖아. 맞아. 그래서 레시피대로 했는데. 오 마이 갓. 오빠 이거 샀지? 아니야 내가 진짜 만든 거야. 진짜로. 어머니 레시피대로 하면 다 이런 맛이 나. 냄새가 나. 그래서 아 우리 엄마가 알려줬구나. 응 어머니. 와 아빠 어떡해. 아빠 좋겠다. 내, 아, 응. 일생에 난 요리를 해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사위가 요리를 해줬어. 이게 무슨 일이야. 너무 감 우리 아빠 웃은 거 아니지? 어? 근데 이거 하는 그 시간 동안 되게 즐거웠어. 진짜? 어. 아버지 생각하자. 그치 아버님 만난 생각에. 그게 더 좋더라고. 고생했어. 하, 자랑스럽다 야. 아 우리 아빠 진짜 오빠가 한 음식도 먹어보네. 내가 자기 좀 앉아 여기 이렇게 편하게. 앉아도 돼. 어 앉아도 그래? 돼. 어. 아.